이마는 약간 넓은 사악 이마입니다. 남자는 넓은 이마가 좋은데 여자는 넓은 이마가 안 좋습니다. 남자 넓은 이마는 결혼 운이 좋고 사회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고 여자 넓은 이마는 사회성과 사교성은 좋은데 결혼 운이 안 좋습니다. 여자 넓은 이마는 30살 중후반에 결혼하거나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하는 것이 본인에게 속 편합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 별 상관은 없지만 돈이 없으면 여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넓은 이마 여자분이 결혼을 하려면 최대한 늦게 결혼해야 합니다. 30살 중후반쯤에 결혼하면 이혼수가 많이 액땜이 되고 남편을 극하는 기운도 많이 액땜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 넓은 여자와 광대가 큰 여자의 미만이 나온 여자, 코의 상인이 낮은 여자, 눈이 단추 눈이 여자는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강하니 항상 사회 기부와 방생을 자주 해야 합니다. 사회 기부와 방생은 나쁜 기운을 약화하거나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관상의 여자들은 사회 기부와 방생을 자주 하여 악업벌을 소멸시키면 인생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문별의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연하고 가지런한 눈썹이라서 성격이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말이 무겁고 심사숙고양의 성격이고 눈은 독수리 눈과 길상눈의 복합상에 해당하여 침착하고 대범하고 분석력과 집중력이 강한 상이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고 이성이 꼬이는 상에 해당합니다. 저런 눈은 자기 이상의 남자를 만나기가 힘든 눈입니다. 원래 독수리 눈이 이성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운이 좋아서 경찰, 검찰, 군인, 의사, 간호사 등등 국가기관이나 보건계열 쪽으로 가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합니다. 연예계도 독수리 눈에게는 좋은 직업에 속합니다. 코는 직선코이면서 약간 화사코에도 속합니다. 예리하고 콧구멍이 약간 큰 편이라서 활동적이고 제복이 좋고 사회성이 좋은 코이고 다만 개인 대 개인 간의 인과관계는 별로 좋지 않아서 개인 대 개인 간의 인과관계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중은 길어서 화기인중에 속하고 화기인중의 예체능 기질이 강하여 예술, 연극, 노래 이쪽으로 감각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중이 길면 대부분 장수를 합니다. 반대로 인중이 짧으면 단명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옛날에는 인중이 짧으면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의학이 발달하여 인중이 짧다고 단명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항상 건강 조심해야 하고 중년이로 건강검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입술이 밑에서 위로 보면 도톰한 입술인데 입술을 정면에서 보면 윗입술이 약간 얇은 입술입니다. 이런 입술은 얇은 입술의 성질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면 이윤수가 강하고 늦게 결혼하면 이윤수가 많이 액땜되는 입술입니다. 윗입술이 도톰하여 천성은 착합니다. 물을 무서워하고 물과는 맞지 않습니다. 산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크게 웃을 때의 윗몸이 보이는 형태인데 씀씀이가 큰 편이고 이성운이 꼬이는 상에 속합니다. 근건 절약해야 좋고 이성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늦게만 결혼하면 결혼운은 좋습니다. 치아는 크고 굵은 치아입니다. 대범하고 침착하고 정숙한 성격입니다. 턱은 뾰족한 상에 속하여 노년 말년에 근심 걱정 거리가 많이 생기는 상이지만 대체적으로 노년 말년운이 평탄합니다. 하지만 신경계통 쪽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볼과 광대는 분석력이 좋고 현명한 상에 속합니다. 다툼과 고칫거리를 싫어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귀는 칼기와 부착기의 중간기이고 얼굴에 비하여 약간 작습니다. 저런 귀는 고집과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마찰이 생깁니다. 고집과 자존심을 비울수록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배우자는 연상도 좋고 연하도 좋은데 화살코는 정신력이 높아서 연상과 성격이 잘 통합니다. 서글서글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